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럴까요? 기술주가 굉장히 강해요, 중국에서도. 기술주가요? 예, 예. 지금 뭐 중국 개인들도 신용 확 땡기고 있는 게 뭐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네요. 네네. 지금 이제 금년에 벌려면 지금 벌어야 된다 싶은가 봐요. 바짝 땡기고 있고. 그 MSCI 오늘 발표났나요? 28일? 28일에 편입 준비하고 A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월부터 들어가는 걸 제가 3월부터 알겠는데. 들어간다. 예. 어쨌거나 뭐 조금 비중 늘 거다고 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이제 중국 할 때가 됐죠. 우선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죠. 이거 1시간 전 차트입니다. 1시간 전 차트인데 상하이 일간 차트예요. 이게 작년 고점이었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즉 작년 이후 이제 낙폭에 대해서 첫 고비가 왔죠. 첫 고비가 왔고 요거보다 살짝 올라서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뭐 3000까지는 가자. 뭐 잘 가면 3140 뭐 이런 쪽도 가도 안 되겠느냐. 이미 과미수 국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번 기울기가 가팔라졌죠.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못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지금 좀 급하게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뭐 이 선은 모든 글로벌 증시의 지수들이 다 월간 차트로 보면 다 이런 식의 저점끼리 연결한 선에서 걸려가지고 작년 그 혹독한 와중에도 그 급락장에서도 다 이 생명줄, 동아줄 잡고 여기서 이제 돌아섰고 그 돌려서는 데는 파월 의장이 뭐 이렇게 가장 결정적이었고 그렇다면 얘도 지금 월간 차트상으로 봐갖고는 대충 이렇게 나오죠. 또 고비가 지금 곧 다가온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회자되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뭐 잘 될 거야. 그리고 MSCI 지수 편입되면서 그 비중 늘면서 외국 자본들 들어올 거야. 그리고 뭐 등등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중국 증시는 핫한 이슈고 다들 뭐 좀 전문가들이다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금년은 중국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그쵸? 하는데요. 네. 일단은 벌써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카드 이제 확 꺾이면은 또 급하게 지금으로서는 꺾일 만한 게 당장은 안 보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원맨쇼를 잘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안화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것도 환율도 그 MOU 네.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환율 쪽도 좀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좀 은근히 또 네, 그 영향일까 싶어요. 글쎄 중국 네.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중국 경기 측면에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관련한 리스크 얘기가 많았는데 네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네.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중국 제조 PMI입니다. 위에 조금 지수 레벨 자체가 좀 높은 거는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이신 마켓 요거는 이제 민간 쪽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수치라고 봐야겠죠. 추세는 뭐죠? 깔아앉고 있죠. 네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언제 주가가 경기 좋다고 올라가더냐. 그렇죠. 요즘에는 경기 좋다고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중 무역 협상도. 이거는 지난주 보여드렸던 CNBC 기사였고 눈높이를 확 낮췄다는 얘기죠. 자, 어제가 3월 1일 가서 관세만 더 안 때려도 지금 이거는 대충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올릴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달 하더니 이제 이것도 뭐 한 달 정도 더 가보고 3월 말쯤에 한번 마라락으로 시진핑 주석 초대해서 한번 둘이서 단판을 짓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는 갖게 하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 결론이 안 나죠. 네, 네. 이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지금 재밌는 거는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한 6개 관련해서 기술 이전 강요나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농축산물 시장 개방, 외환시장 개입 관련해서 즉 위안화 약세로 몰고 가지 마라, 비관세 무역 장벽 이런 거에 관해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뭐 MOU 우리가 양해각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지금 초안을 거의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기사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재밌는데요. 트럼프하고 라이트하이즈가 기자들 앞에서 한번 붙었다는 거예요. 네. 이 MOU의 그 의미에 관련해 갖고 자, 이 사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뿔난 모습이죠. 자, 지금 라이트하이즈가 뭐라 지금 뒤로 돌아서 갖고 마이크도 막 켜져 있고 카메라가 막 돌아가는 와중에 기자들한테 뭐 급하게 얘기하는 모습이고 옆에 뒤통수는 류허 부총리입니다. 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렇게 이제 면담하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게 나온 거죠. 팔짱 끼고 야, 뭐 그 MOU가 뭐 그거 뭔 의미가 있냐. 계약서를 써라,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이제 저쪽 무역 협상 관련한 일을 해오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서는 속으로 싶었겠죠. 아, 회장님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싶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제가 봐서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 양만 곧 잘릴 것 같습니다. 왜죠? 아니, 회장님 앞에서 머슴이 대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는 원래 이런 게 MOU 형태로 해서 가면 이게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트럼프가 완전히 그러니까 나 가르치냐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주변 네. 사람들한테 했다는 얘기야. 쟤 뭐냐? 내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나를 면박을 줘? 나 무식한 놈으로?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제가 봤을 때 올려는 못 넘긴다 저는 한 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 네. 뭐 저런 식이에요. 저런 식이라서 어쨌거나 오늘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야겠네요. 정치하는 사람 나름 집권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집권을 갖다 이어가야 되는 세력 그리고 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쇼에 맞춰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겁니다. 이 물은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이 물때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네요. 성공해야 빠질지 아니면 성공할 즈음에서 빠질지 그것도 참 애매한. 어쨌거나 이번 주는 땡겨야죠. 아, 어쨌거나 이번 주. 이번 주는 땡겨야죠. 아직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네. 하노이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도 그때 가보고 네. 3월 1일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네. 지금은 땡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하는 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안 낸다. 이게 뭘까 하는데 일단 재료에는 사고 재료에는 사고. 그러고 뉴스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뉴스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다 분위기는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잠시 이제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MSCI 중국 A주 이러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네. 일단 MSCI 쪽에서는 뭐 5월과 11월 네. 편입 비중을 조절을 하는데 A주 편입 비중에 대한 편입 종목과 기업에 대해서 2월 말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25일인데 이게 현지 시각인지 우리 시각인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이 25일 아닌가요? 네, 50일인데 예, 현지 시각으로 뭐 되면 좀 애매하게 이제 내일쯤이면 네, 뭐 네,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A주 쪽에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 늘리게 되면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는 늘 MSCI 뭐 비중 조절한다 할 때마다 늘 나왔던 우려죠. 중국 MSCI 이머징 지수에다가 중국 비중을 조금 늘리면은 그만큼 우리 한국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거의 이탈된다. 외국인 자금이 이제 조금 이제 빠져나간다 하는 얘기고, 뭐 증권사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는 뭐 이래저래 해서 한 4조 원 가까이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인데 4조면은 지금 금년 들어서 샀던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예, 그거 다 빠져나가는 그 돈이 빠져나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에요. 네. 여기에 위안화 환율인데 지금요 6.7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거의 시장에서 또 환 투기하는 세력들이 다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 뭔가 최악의 케이스보다는 그래도 좀 봉합적으로 아니면 시간을 좀 버는 쪽으로 갈 것이야. 그리고 MSCI 쪽으로에서도 중국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온다는 쪽으로 흘러갈 거야 하는 것이 모두 이제 반영된 상황이니까 그래요. 뭐 머지않았네요. 뭐 오늘 이제 이번 주 중에 당장 네. MSCI 관련해서는 내일 정도면 또 확인이 될 거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그러면 위안화가 강으로 가주느냐. 네. 뭐 문우신 장관은 환율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도 한번 이렇게 요즘 뭐 어지간하면 HTS가 됐건 뭐 앱을 깔아놓으신 데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실 테니까 지금 6.7을 살짝 내려선 레벨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의미 있게 위안화가 강세로 돼 간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까지의 중국 증시 랠리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씨 중국 간다고 우리가 안 가서 문제죠. 그거, 아, 그쵸, 그거 예. 때문에 아까 MSCI 관련 얘기도 지금 한 거거든요. 그쵸? 사실 땡겨야 될 땡인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국내 시장 보면은 이게 땡겨야 될 때가 많아. 둘 다 지금 흥분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 우리가 먼저 갔잖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좀 정체돼 있어요, 지수 자체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대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못 오르면 어떡합니까?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기보다도 네. 그러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라기보다도 뭐 시장이라고 얘기하겠죠. 시장은 냉정한 거예요. 네네. 냉정한 겁니다. 지금 뭐 비행기로 한 몇 시간이면 될 걸 갖다가 며칠에 걸쳐서 기차 타고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벤트로는 그거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북미가 됐건 미국이 됐건 뭐 앞에 뭐가 붙는 거는 뭐 어느 쪽을 앞으로 하는 거나 뭐 각자 취향이신데 네. 그 2차 정상회담 뭐 하노이 회담하고 검색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미중 무역협상해서 검색을 하시든지 우리로서는 외신이 됐건 외신을 뺏기는 국내 언론이 됐건 자꾸 찾아보는데 확실하게 뭐 이렇다 할 게 없잖아요. 전부 지금 뭐죠? 잘 될 거야 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네. 좋겠다. 이번에는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낫지는 않겠어. 네, 네, 네. 뭐 아무 그것도 없이 저렇게 또 저 베트남까지 가서 서로 저렇게 만나겠어. 뭐가 있겠지. 딱 보면은 무슨 뭐 이설주가 동행을 하나 안 하나 현송월이가 따라가나 그게 뭐 그래 중요해요. 그런 기사들밖에 없어요. 소장님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나와줘야 되겠는데. 네.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코스피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에는 어쨌거나 2230도 확실하게 올라서서 그러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더블 바텀 네네. 일간 차트상의 더블 바텀 그 타겟 뭐 2290대 2300 근처까지 가나 싶었는데 또 밀리죠. 월간 차트상으로 이제 이 선이 이제 자꾸 걸릴 겁니다. 네. 이 선이. 이 신랄 같은 구름대 보세요. 좌우지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라갔던 거 다 지난 12월 달에 다 토해냈고 그나마 이것도 지지 구간이라고 해서 올라섰는데 이제는 이 선을 올라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위태위태했습니까? 여기서 더 밀렸더라면 이거 후행 스팬이 이거 뚫고 내려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라면은 작년 4분기 때 일각에서 아주 뭐 극악스러운 고음 저를 포함한 뭐 1800 코스피 이런 소리 했던 게 현실화 될 수도 있었지만 다 남들 돌 때 이제 일단 돌았다 하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 네. 이 저항선을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 역사적 고점 이게 한 280만 원대였죠. 그 당시에 그렇죠. 액면 분할 전에. 네. 그다음에 작년 5월 4일 날 액면 분할했던 때 이후 이걸 올라가줘야 지수도 올라갈 거 아닌가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당장 무슨 뭐 국내 일간지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 아주 그 유력한 기관에서 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14.2% 줄어들 것 같다. D램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죠. 뭐 재고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들.
거기다가 화웨이도 우리도 접는다 하면서 나오네요. 네. 가격은 더럽게 비싸요. 제 가격으로 팔릴 수가 있을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도 4월 26일 날 아직 멀었는데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 환호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폴더블 폰에. 예. 여기는 그럼 젊은 친구가 아닌가 봐요. 왜요? 아, 저도 신기하다고는 말했잖아요. 신기하다고는 했는데 굳이 살 것인가. 그렇죠. 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네. 왜요? 22만 원이면 제 월급이 얼마를 거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예. 아니 뭐 넷플릭스 보는 분들은 저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뭐 굳이 저렇게 눈 아프게 저렇게 봐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대형 화면으로 아니, 보지. 지금 그 명정 앵커도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게임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나? 아 그리고 그 넷플릭스도 예. 저도 요즘 봅니다만 네. 이렇게 접힌 거를 이렇게 편다고 해서 화면이 이렇게 늘어나진 않잖아요. 위아래는 비율이 안 맞아요. 3대 4. 예, 예. 3대 4에서 이제 그 비율이 꽉 안 차고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너무 냉정했네. 아, 그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해서 저는 오, 뭐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지수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 뭐 중국 비중 커지면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인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어닝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잘할 만한 거는 자꾸 사그라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한번 이렇게 치어리드가 한번 되고 싶어요. 어? 한 번씩은 그렇죠. 저도 응원을 우시야 가시야 네, 가자 네, 뭐 네. 지금은 네. 미중도 좋아질 거예요. 네. 미국 북한 사이도 좋아질 거예요. 뭐 그리고 뭐 그거 할 거예요 하는데 1월 달에 치어리더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뭔 치어리더를 하겠습니까? 벌써 오를 거 다 올라붙네. 한 20%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아니에요. 저는 기억 아직도 하는 게 일단 2주 동안은 가봅시다 라고 하셨던 거. 아, 그게 그쵸, 정말 그쵸. 그랬습니다. 질러라. 예, 예. 아, 예. 그런 상황이라서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실 것이 아, 우리 국민들 참 이건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전철로 오는데 다들 쿨룩쿨룩 하세요. 아, 절반 이상은 예. 마스크를 끼고 네. 있는데도 그 쿨룩쿨룩이 감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우울해. 저도 우울증이 와요. 먼지 때문에. 이게 사람 살 때가 못 돼버렸어요. 이게 주식해갖고 돈 몇 푼 벌고 차원이 아니고 우리 큰일 났어요, 이거. 살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방학인데도 애들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명석이 형 그 전화에 저러시면 안 되는데 증권 방송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인생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면 아무튼 지금 이 우울증에 저는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12월 저점 대비 이만큼 올라온 장에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직도 현금 들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세요 라고 할 만한 게 지금 그 신날 같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미북 정상회담 두 번째 만났으니 1차 때보다는 작년 싱가포르 때보다는 뭔가 좀 좋을 거야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경협주가 움직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그렇게까지 쉽게 낚이지 않는 의외로 냉철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냉철한 시장 속에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려면 네, 뭘 봐야 주목해 봐야 되는 네, 네, 네. 네. 제일 좋기는 이거죠. 달러요. 달러 약세. 달러가 이선 깨고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예? 그러라고 제롬 파월이 그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연준의 네. 그걸 내가 틀렸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참 쟤들 뭐야 싶을 정도의 그런 연준의 그 모습이었고 1월 4일 날 진짜 그때 전미 경제학회 때 뭐 모든 걸 다 되돌릴 때 A4용지 수북하게 들고 와서 읽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제 양반 진짜 어디 가서 맞았다 싶은 생각 몇 번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적어줬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이 얘기 다 해라 어?
안 하면 시장 죽는다. 당신도 죽는다. 당신도 잘린다. 이런 소리에서 바르르 손 떨면서 1등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달러가 약해져 줘야 되는데 같이 다 물러서 버리니까. 네. 22도 물러서겠다 그러고 BOJ도 물러서겠다. 어쨌든 달러가 약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달러가 약해지면은 금도 여기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금도 최근 저점에서 금 샀던 분들은 제법 수익을 냈습니다. 네. 달러가 제대로 약을 가면은 금이 세 번째 막히는 이 레벨도 뚫고 올라가고 구름대도 뚫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달러가 약으로 가준다면은 그때는 막 현금 비중 높여놨던 분들 들어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 되면은 또 극악스러운 곰들 중에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달러 우리 서울에서 또 원화 환율이 두두둑 떨어지니까 이러면 또 수출도 안 좋잖아 하면서 또 저같이 또 이렇게 또 분위기 네. 안 좋게 만드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나오기도 할 건데 그러니 늘 그런 거죠. 돈이란 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거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돌고 했을 때 그럴 때 미친 척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예. 합리적이면 합리적이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참 저도 막 평소 대비 횡설수설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전부 횡설수설을 해서 그래요. 트럼프도 횡설수설을 하고 있고 북한의 메시지도 횡설수설이요. 뭐 중국도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지금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두 가지의 차트는 계속 특히 첫 번째 달러 네. 이 부분은 이번 주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소장님의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 말씀 잘 들었을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